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서 오늘 영상만 보시고서 나 맨날 피곤하고 미열이 있었는데 나 루푸스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한두 가지 증상만으로 과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11가지 증상 중에 자가 면역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주 많이 겹칠 때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가 면역질환의 초기 증상 6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가 면역질환의 초기 증상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질환의 초기 증상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가지 기억나시나요? 해소되지 않는 만성 피로, 체온을 느끼는 감각의 문제, 탈모 경향성, 피부 반응, 그 중에서 레이노드 증후군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력 저하나 눈에 불쾌한 느낌, 그리고 입과 목, 구강 점막의 문제,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연속해서 설명합니다. 7번째, 근육과 관절의 통증과 뻣뻣한 느낌입니다. 아침에 1시간 이상 관절의 뻣뻣함이 지속되는 것은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죠. 관절 주변에 활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 자체의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류머티스와 자가 면역 항체가 없지만 관절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류머티스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면역질환이 아니고 그저 알러지가 심할 뿐인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영상을 더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류머티스라면 관절 유해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류머티스로 인한 심막염은 무척 흔한 합병증입니다. 심장 부위의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기침, 피로감 등이 주 증상이며 관절 말고도 전신의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이라면 어떤 질환이라도 다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루푸스나 건선의 경우에도 관절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나 전신의 통증과 압통을 호소하는 질환 중에 셀리악병이 있습니다. 셀리악병은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장의 육모에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 장내 영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질환입니다. 소화기 내부의 점막이 망가지니 소화기 질환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밀가루 알러지는 근육과 관절의 통증과 압통을 유발합니다. 글루텐과 결합된 항원항체 복합체가 소화기 점막 이외에 관절과 근막에도 자주 들러붙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기보다 근육이 뻣뻣하게 긴장되고 미세하게 떨린다면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가 손상되므로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초기 반응으로 팔다리나 얼굴의 저림, 무딘 통증, 따끔거림과 더불어서 근육이 마비되며 긴장되거나 떨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73.4%가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8번째,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건강이 악화되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난 몇 년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저도 확 찐자가 돼서 특별한 건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심에 찔려서 체중 증가는 떼놓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다면 그레이브스병, 셀리악병, 루푸스와 제1형 당뇨의 초기 신호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에 과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여 체중이 줄게 됩니다. 식욕이 당기지만 먹는 것에 비해서 체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잘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절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소화기관의 자가 면역질환인 셀리악, 비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도 영양분 흡수가 저하되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서히 체중이 빠지고는 합니다. 제1형 당뇨의 경우 췌장의 베타세포가 면역반응으로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아 몸의 지방조직, 근육조직의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살이 빠집니다. 비만과 운동 부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2형 당뇨와는 캐릭터가 다릅니다. 2형 당뇨의 경우 생활관리나 약물 복용이 바뀐 것이 없는데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초기 신호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질 때 자가 면역질환만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간 경화의 경우도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기가 아니라 말기 증상에 가깝습니다. 체중 변화는 다른 질환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9번째, 소화불량, 변비, 설사, 식욕, 갈증, 복통의 문제입니다. 변비 증상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셀리악병, 다발성 경화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기관의 운동 역시 저하되어서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므로 식욕도 떨어지고 이는 소화기관의 운동을 자극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신경섬유의 손상으로 장의 연동운동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서서히 음식물이 장내에 정체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변비가 악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입맛이 없어지는 것도 쇼그렌 증후군이나 루푸스 초기에 나타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혀가 말라서 입이 거칠어지면서 혓바늘이 돋고 아파서 입맛이 없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입,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이 이르는 소화기관 내에 소화액 분비샘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소화기능 자체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 밥맛도 없습니다. 루푸스는 그냥 힘들고 몸이 처지며 의욕이 없다 보니 입맛도 없는 느낌입니다. 루푸스는 증상이 심해져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나마 입맛이 반짝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며 갈증이 심한 것은 제1형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갈증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질환이 또 있으니 쇼그렌 증후군이죠. 쇼그렌의 경우는 조직에는 수분이 많지만 외분비샘 조직이 망가져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는 전신의 조직과 기관에서 탈수가 일어나는 질환이며 심각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따지자면 제1형 당뇨가 심각하지만 그저 목이 마를 뿐 자기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탈수 상태인지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침이 안 나오고 입이 말라붙어 느끼는 갈증인지라 고통의 정도는 쇼그렌 증후군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복통은 셀리악병, 루푸스, 크론병, 비양성 대장염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소화불량,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설사는 셀리악병, 크론병, 비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 염증성 질환에서 자주 보입니다. 혈변이 보이면 비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의심되며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혈변이라도 변이 물에 뜨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기름기가 많은 변이라면 셀리악병으로 인한 흡수장애가 의심됩니다. 열 번째, 집중력 저하, 우울, 짜증, 불안, 브레인포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신경계와 내분비 계통의 교란을 일으켜 신경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항체의 많은 종류들이 신경 전달 물질과 경쟁하며 신경계 수용체에 들러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좌우하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혹은 체내 마약성 물질의 수용체에 자가 면역성 항원항체 복합체들이 경쟁적으로 들러붙는다면 일상적이지 않은 기분장애와 우울감, 짜증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 긴장감, 기억력 저하, 공포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가 면역항체들은 뇌의 BBB를 침투해서 인체의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인 교세포를 자극하여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에서 너무 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기분 장애가 생긴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인 것은 맞는데 어떤 질환은 우울하고 어떤 질환은 짜증나고 불안하다고 질환별로 딱 꼬집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서술했던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아주 광범위한 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이 다를 수 있으며 똑같이 우울감을 호소하더라도 같은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뇌 기능과 감각 이상, 운동 이상의 문제입니다. 루푸스는 근골격계, 신경계, 내분비계, 장기, 혈관 할 것 없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뇌혈관을 침범할 때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두통입니다. 경기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초기 증상은 아닙니다. 루푸스는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유발하므로 사지통증이나 감각 이상,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걸어다닐 때 이상한 감각이 들고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며 운동할 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느낌이 듭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약 76%가 이런 종류의 보행장애를 호소하고요. 피로감에 뒤이은 다발성 경화증 증상 2위에 해당됩니다. 약 41%의 환자들은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1형 당뇨 또한 감각 이상, 운동 이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 증상이 아니라 말초 혈관의 순환장애가 오래 방치되어 말초 신경과 미세혈관이 괴사하여 나타나는 합병증에 가깝습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 병증까지 악화되어 세포가 괴사되면 신경이 죽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 11가지를 증상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명쾌한 체원장 영상을 찍으면서 1탄 2탄으로 영상을 쪼갠 것은 처음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초기 증상은 전체 증상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루푸스를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할까요? 증상이 천 가지로 너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뜻인데 제가 천 가지 중에서 11가지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푸스가 좀 유난스럽긴 하지만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100의 얼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서 오늘 영상만 보시고서 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인가 봐 하면서 어떤 질환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나 맨날 피곤하고 미열이 있었는데 나 루푸스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한두 가지 증상만으로 과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11가지 증상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주 많이 겹칠 때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명쾌한 체 원장의 영역이 아니고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 의사와 상의하여 빠른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표준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입니다. 혹시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명쾌한 패밀리들은 아마 오늘 내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초진설문지 작성하실 때 엄청난 양에 놀라셨을 텐데 아주 빼곡한 표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느라고 힘드셨었죠? 또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날에 매번 체크하면서 증상이 바뀐 건 없는지 확인했었고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말한 내용들이 다 그 항목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벌써 진작에 제가 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찬 채 원장이 아무 말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제나 체크하고 있었고 증상이 있는 것은 이미 치료하고 있으니 뜬금없이 자가 면역질환 환자로 각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